이제 정치인 윤석열로서 첫 출발을 뗀 건데, 만약에 정치인 윤석열은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,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지,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치인 윤석열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.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습니다. 그리고 강했습니다.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어떤 헌법 정신이고 또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가치 또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지 다수결이면은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 저는 뭐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런 말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전부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향후에 그제 정치 그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가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.